소리 내어서 읽었나요, 민주? 오케이. 오늘 여섯 문장일 텐데요. 여섯 문장 중에 몇 개? 전부 다! 와우. 오케이. 뭘 노리고 있는 사람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그렇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red. It's red. It's red. 오케이. 계속해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yellow. It's yellow. It's yellow. 계속해서 또 색깔 물어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발음은 white라고 해야 돼요. It's white. It's white. Very good. 자, 그러면 몇 개만 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Color. color, 어떻게 쓰면 된다? OR이에요, color. 순간, 의심하지 마. 하나 틀릴 수도 있지. 오케이. 그래서, what color? 이렇게 됐고요. What color is it? 했고. 그 다음에, 빨간 한번 써볼까요? REN.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된다? Red. 뭐 고칠 거야? 어떻게? N 대신에? 오, 그렇지. 봐. 소리를 내니까 맞출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Red. It's red. 그니까, 잘 고쳤고요. 그 다음에, 노란도 한번 써볼까요? 노란. Y, Y, E. D, L, L. 그리고 O, W. 와우, 맞췄어, 어려운 거. 이거 시험 칠 때는 W를 따놨어. 오, 옐로우. 맞췄구만. 옐로우 해야 되는데. 아깝네요. 옐로우. It's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얀 써볼까요? 화이트인데. 좀 어려운 W. 오, 아인가? 아까 민주가 white 대신에 뭐라고 발음했지? white라고 발음했지. 왜 그랬을까?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민주가 화이트 그랬더니, 화이트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보통 뭐라 그런다? 화이트라고 한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뭔가가 빠졌는데 그 녀석이,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녀석이야. 이? 오케이. 자, 방금 민주가 한 거를 선생님이 한글로 써볼게요. 화이트지. 배준호! 이게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어? 화이트라 이러죠. 그러면 무슨 소리가 사라졌지? 아니, 무슨 소리가 사라졌어? 소리가 뭐가 하나, 흐가 사라졌잖아. 그 소리 내는 게 누군데? 그래. 아까 what color야? what color야? what color지? what 어떻게 쓰니? W-H-A-T 이게 그러면 what이야, what. 그러면 white는 어떻게 쓸까? W-H-I-T-E 내가? K. 맞을까? 아이가 무슨 소리 냈어? 아이가 아이 소리 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 이가 이름 물어야 되지, 그치? 근데 이가 이름 물을 때 옆집 가서 물어보나? 아니요, 영문. 그렇죠. 아, 그러면 WHIT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아, White. 오케이. 네. Okay. 에이, White. 한번 볼까요? It's whi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단어를 한번 볼까? 단어 좀 어려운 게 나왔죠? 그렇죠. 오케이. 의미도 바꾸고. 오케이.
그래서 초록 뭐였더라? Green. Green. 쓰는 방법은? G, R, E.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릴 것 같은데. 응. 에이, 몰라요. 보통? Green. 맞았네요. 그래서 green 할 때 이 소리가 있는데 이가 이 소리 낼 수 있죠? 근데 이 이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가 되는 거야. 이, 에, 어 고민할 필요 없어. 이, 이는 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무가 초록색입니다. 초리 R. 얘, 얘는 자꾸 왜 빼? Trees. R. Green. In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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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란 뜻이에요. Trees are green in April.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이다 있다인데 키나 she와 it과 함께 사용하는 건 is. is죠. is. 그래서 그는 남자 아이이다. She is a boy. boy. Okay. Y가 내는 소리 오래간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 Y. 저 맨날 Y를. I, E. 짤막이라니까. I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I가 I, E, O지. Y는 I, E. 짤막이야. Y라는, Y는 Y 소리 못내. 자꾸 Y래. I, E, O야. 그 중에 여기서 못했다. E 됐죠. 그러니까 boy죠, boy. 됐습니까? is. 다음에 검은 black 쓰는 방법은 K. K. 그래서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black 아니네. black. 자, O가 내는 소리 뭐가 있더라, 네 개? O, O, A, O. 근데 black 할 때는 분명히 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민주한테 복화 수업을 추천하는 거야. 복화 수업 하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black. 오케이. 까먹을까봐 선생님 아까워 죽겠어.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A레벨, B레벨 했는데. 오케이. The night sky is black 이라고 써 있어요. The night sky is blue. 오케이, night를 가보면 여기에 IGH 있지. 네. 옛날에 B레벨 거의 끝날 때쯤 IGH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었는데. 아우치야. 뭐 그때 뭐 배웠냐,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이런 것도 나왔었고 이랬어. 아이. 그렇지. IGH가 I. 그래서 이거 light, tight. 그리고 어제 숙제 덜 해가지고 내일 가. 아, 예. 나눠서 하면 돼. 네. 얘는 뭐가 됐다 그래서 night가 됐어. night. 그다음 Y가 또 나왔어. 이게 아까 뭐라 그랬더라 합쳐서. The night sky. 하늘 sky지. 그럼 이번에 Y는 뭐가 됐지? 그렇지.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I-E-짤막. 그렇죠. I-E-짤막. 자, 원래 지금 C레벨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건 파닉스 수업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파란 blue 쓰는 방법은? Okay.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뭔가 순서가 같은 것 같아? 오케이. 옛날에 그 민주가 B레벨 7, 8 이때쯤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어. 이거 뭐였더라? 풀인데, 풀. 이게 글루였어, 글루. 글루. 글루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잘 안 나요? 기억나요? 글루. 그러면 얘가 글루면 이거 소리가 뭐야? 블루지. 그럼 블루는 어떻게 쓸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렇죠. 이거야. 블루. 오케이. 그래서 he is wearing blue jeans 라고 했네. 뭐라고? jeans. 됐습니까? 이거 wear가 입다 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입고 있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고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여기 입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합치니까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파란색 청바지를 블루진스라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었어요? 어, 이게 노란색. 황색. 미, 좀 고쳐놓을 것 같아, 슬? 옐로우. 아까 써봤죠? 옐로우. 그래서 이거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 꽃.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꽃. 그렇지. 플라. 우, 힘 빠졌네. 플라. 우, 힘 빠졌네. 플라워. 그렇지. 플라워. 여기다 S 붙여서 sunflowers. sunflowers. 그럼 쭉 읽어보자. sunflowers. Are yellow. 그렇지. Sunflowers are yellow. Sunflower가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 플라워. 그렇지. 꽃이지. 그러면 sunflower가 무슨 뜻이겠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이 되는 거지. Sun이 무슨 뜻이지? 태양.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sunflower가 그래서 해바라기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색깔. color.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썼더라? 어, 아까 조금 틀렸잖아. color. C. O. L. color. A. O. R. O가 두 번 들어간 특징이 있어. 그니까. Okay. 그래서 연습공책 이제 민주 4학년 올라가고 하니까 연습공책에서 뭐 선생님이 다 써보란 얘기는 안 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쓰기 연습을 해보세요. 오케이. What color is it?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과는? Apple. 한번 써볼까? A. P. P. N. 그렇지. Apple. 됐죠. E는 소리 안 나고 있고요.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바나나는? 바나나. 바나나 쓸 수 있지? 그렇죠. B-A-N-A-N-A. 소리 나는 대로 바, 나, 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은? Red. Red.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그 빨간 사과 좀 보세요 하고 있는데? Blue. 그렇지. T-A. 더 하면 되는 더. 알았어요. You look at the red. 어? 이거 한 거예요? 뭘 한 거냐고? 아니 보카 이거 한 거예요. 어, 선생님이 이제 쪽지고 보카 네 반이 클래스 카드 하나 더 생길 거야. 네. 어, 보카 웅진 보카 1이라고 생길 거야. 오늘 목요일. 근데 몇 단계 있죠, 저 지금? 1. 아이 보카 말고요. 그거 이거 1호잖아. 1호. 아 그건 2 단계. 자 얘는 뭐야? 2 단계. 화이트 쓰는 방법. 끝났지 않고 벌써 2 단계. 같이 계세요. 자 예빈아 네? 하고 가자. 전번에 안 했기 때문에 더블레. 아 전번에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할게. 더블레. 시험지 부모가 안 했어요. 아이. 아 잠깐만. 네 마침표 찍었나 안 찍었나? 아 안 찍었어요. 티. E. 그렇지. 와우. White. 이번에 맞췄어. White. 오케이. 자, 얘는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T. 그렇지. T. T도. 오케이. 좋았어. 혀를 근데 왜 안 물어? 자, 선생님이 꼭 얘기했죠. TH 나오면 뭐하라? 혀 물어라. 그러니까 teeth. T.
teeth. 됐습니까? White. 예, 그래서 he had nice white teeth. He had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는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멋진 하얀색 치아들을 이빨들을 사람 보고 이빨이라고 안 하지. White.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은 그거 주긴 좀 아까워. 맞습니까? 네. 컬러로 다음번 조금만 더. 오케이. 너무너무 주고 싶었는데 일단 두 개 정립은 실패. 다음번에 두 개 정립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